날마다 주님과 함께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러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러줄까요? 인간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가 지옥 갈 죄를 그 예수로 해결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을까요? 나는 그만큼 죄인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남에게 정죄를 당할 사람이요, 남에게 용서를 빌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난 용서 못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셨거늘 하나님은 비판했습니다. 너 죄인이라고. 마귀 사단 비시로는 말미암아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살려주기 위한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정죄의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영혼 구령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 있다면 반드시 남이 비판할 죄를 졌거든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도 비판할 죄가 있는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비판할 죄가 있거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시 정죄할 일이 있으면 주여 주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정죄를 해결했습니다.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오히려 그 정죄가 나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여 그분에게 더 좋은 영적 생활을 인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용서를 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비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정죄를 담당하고 비판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키지 말라게도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하라, 정죄하라, 용서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자리 이상 넘어가는 그런 권한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 그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의 경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